안녕하세요. 예. 예. 예, 선생님은 올해 인생 어떻게 됐죠? 92. 92이세요. 예. 아, 건강하시네요. 늦게는 선생님이 어렸을 적에 중국에 계셨다고 하는데 예. 중국에 말고 회덕현 길림성 회덕현 김성 회덕현 네. 쌍용촌 쌍용천 아 그러니까 쌍룡촌 쌍룡촌 네. 쌍룡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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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회덕현 예예 예. 거기서 그럼 몇 년 있었죠 그러면 10한 3년 아. 13년 어렸을 적에 아까 얘기했을 때 다섯 살에 갔다 그랬잖아요 다섯 살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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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3년을 이렇게 있었네요. 예, 예. 한 13년 정도 있었죠. 아, 예, 예.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우리 죽산 박씨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하셨죠? 그러면 내가 우리 박씨 대동친이 그 와가지고 뭐 쭉 있다가 5.16 혁명이 나고 나서 예, 예. 그런데 65년에 5.16 혁명이 났는데 67년에 6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67년까지 그 우리 박씨들이 그 이제 축산 박씨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전 박씨, 밀양 박씨고 보단 박씨고 뭐 청조 박씨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면 박씨 총회를 만들어 가지고 예, 예. 그래 이제 그것도 신라 온흥회를 아. 만들자 이래 가지고 이제 신라 온흥회를 만들게 됐는데 예, 예, 예. 그때 박경원이 그 내무부 장관하고 예, 예. 전부 다 이 후원을 해주니까 예, 예. 그래 하고 이제 박정구 그 청와대 그 실장도 뭐 전부 다 그때는 실장이 아니지 그때는 이제 최고의 의원으로 예, 예. 대통령이 있을 때인데 그 후에 선거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우리가 한 게 이제 전 박씨를 모으려 그러니까 예, 예. 그 이사진이 구성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런 게 이제 죽산 바깥에서는 나하고 이제 그 행고 형님하고 이제 둘이가 이제 그 이사로 들어갔고 미양 바깥은 미양 바깥대로 바람 바깥은 바람 바깥대로 전부 다 왔을 거 아니야. 아, 예, 예. 그냥 총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신은이가 온흥회를 만든 거예요. 이게 온흥회를 만들어 가지고 대축제를 벌리지 그래 가서 예. 이제. 제를 지내고 이래가지고 그 경주에 가서 지내고 나서 경주 가서 지냈지 예. 온흥회인데 그 가서 예. 지내야 예. 제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박씨들이 굉장히 좀 힘을 썼지 예.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지만 말이야 그때는 그 우리가 굉장히 그 좀 그때는 한 번 그 대제를 하게 되면 몇 명이나 대충 몇 명이나 모여요 그때는 그때는 처음에 할 때는 한 천여 명이 모였지. 예, 한 천여 명이 모였어. 예. 그 뒤에 할 때는 한 2천 명 모였고. 예. 그 이제 점점 많이 모여지더라고 예, 말하자면. 예, 그때 이제 박정희가 그 대통령이 돼가지고 예. 그래 하니까 좀 승세를 받아갖고. 예, 예, 예. 그때 뭐 기부금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 예. 기부금만. 요새는 지금 온흥회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돈을 개인이 되는 게 아니라 모두 기부금이 들어와야 돼요. 응? 그러니까 종파에서 전부 다 나 질세라 우리가 더 많이 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좀 돈을 낼 거 아니에요. 헌금을 해야 된다. 헌금을 나 한다고. 지금은. 축제하게 되게 되면 그 이런 헌관 이런 분들은 그때는 어떻게 선택을 하죠? 그때는 총회장이 예, 예. 총회장 예. 총회장이 지명을 했지 뭐 지명 말하자면 근데 지명을 했는데 그때는 돌별을 했어 밀양박가 했다가 발렌박가 했다가 주선박가 했다가 예, 이래 했지 예. 뺑뺑 돌려서 예, 예. 민주적으로 아주 그래 했지 예. 그때 이사로 계시면서 이래 저 이 종친 회의 이런 건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하죠, 그때는? 봄, 가을로. 예. 대제는, 대제는 봄, 가을 하고 아까 그 신라 오름 보존회를 차려서 놓고 이제 대종회도 같이 하고 나 그럼 하죠? 대종회도 이제 대종회 한 5년 했을 거예요, 대종회를. 예. 대종회는 그 싹 다
밀양이고 뭐 싹 다 싹 다 죽상이고 싹 다 모여가지고 한 대충 한 5년 했어. 그럴 때는 사무실은 어디에 차려되죠? 그럴 때? 사무실은 우리가 그 저 강원 내거리에 그게 박용래 소아과 병원이라고 큰 빌딩이 있었어. 그 양반이 주산받아요. 그 양반이 주인공이고 그 양반이 그 사무실 내줬어. 그럼 신라오름 보존의 사무실도 거기 있어요? 그래 거기 있었어. 그래가 뭐 한 층을 내줬다니까 한 층을. 그래 여기 지금 뭐 한 층 준다고 하는 모양으로 그때는 그 한 층이 좀 컸어요. 그래 그 싹 내줬어. 그래 거기서만 다 했지 뭐. 그때는 기부금이 많았어. 돈이 들어오는 게 많았어. 그때 그 이 저 행사를 하게 되게 되면 저 정부에서 정부 사람들도 참여하세요? 그때 그 대축제. 정부 사람은 참여를 안 하고 정부에 우리 그 바깥들이 장관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참여를 했지. 그 사람들이. 장관이 뭐 박씨들이 그, 정부에 있으니까 그런 박씨들이 그 사람들이 오고 그다음에 뭐 그 대통령도 뭐 바꿔고 뭐 이러니까 그게 아주 성향됐지. 지금 선생님은 그 최창기 이래 그 우리 박씨 대동친회에도 참여하시고 지금 하신대요. 지금 연세도 지금 90인 아흔이 넘었는데 앞으로 이 대동회를 계속 끌고 가다 어떤 조언을 조언을 한번 해주시지. 그래 어떻게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조언을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저 총회 때 총회 대총회를 해가지고 그때 모양으로 각 그 종파에서 이사를 하면서 다 뽑아갖고 그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다 뽑고 난 다음에는 각 이사들이 자기는 자기들도 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전부 다 가지고 후원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전부 다 그 기부금식으로 전부 다 내가지고 모여가지고 해야 되지. 그래도 우리 이 좋은 성실을 갖고 있어서 우리 박씨라는 좋은 성실을 갖고 있어서 우리 신라의 시조 왕에서부터 내려온 우리 성씨가 아닙니까? 그렇지. 그리고 현재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왕릉도 10개 왕릉도 잘 보존돼가 있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저 유흥 재산이거든. 그래 네. 그거는 무한의 무한의 그 재산이지 그거는. 이걸 우리가 잘 계승을 받고 앞으로 훌륭하게 실이 이걸 이끌어 나가게 되게 되면 정말 우리 박씨의 앞으로 발전에 엄청 큰 역할을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래 그리 큰 역할을 하려는 게 박종재가 지금 큰 역 보는 거지 지금. 이게 그 대외적으로 생색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혼자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리 하는데 이거 우리 박씨들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다 그 지원을 해야 되지. 다 지원하고 참여를 할 생각을 더 하고 이래야 되고 우리야 뭐 이제 90이 넘었으니까 이거 뭐 그렇지만은 저는 그리 젊은 사람들도 좀 그리 그거 하고 많은 홍보를 해야죠. 홍보를 한데 이 참 공자 사상을 말이야 유교 사상을 좀 뒷받침을 해가지고 하면은 효심도 있고 이렇지만은 이 참 유교 사상을 좀 고칠 시기가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 젊은 사람들도 정신을 차리고 그러지. 네, 현 시대에 맞게 실이. 네. 예, 저 박보를 찾아야지 뭐 이걸. 그래. 예, 그렇게 하면서 이런 제사 문화에 대한 예,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은 이 제사 문화가 왜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거든요. 모르지. 예, 그걸 좀 잘 설명도 하고 이런 홍보도 해서 많은 사람들 참여하기 싫이 이런 우린 좋은 전통을 갖고 있다 이걸 알리면서 하시게 되면 그러시 건강하시니까 앞으로도 종종 한 번씩 내가 참여하세요. 한 번씩 나오지 나와가지고 예. 내가 도움이 되려고 그러면 뭐 노인네들 나오고 일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 없어. 그러니까 다 가버리고 없는데 우리가 할 때는 열정적이었어. 네. 참말로 그때는 지금과 같은 그 정신 상태가 아니고 그때는
그 6.25 사상이 그대로 살아가 있을 때고 지금은 좀 6.25 사상이 많이 퇴치됐잖아 지금 현재 지금은 그래서 이걸 좀 복원시킬 사람이 있으면 좀 복원을 좀 시켜야 돼요 요새 뭐 대학이 뭐지 좀 더 교수들이 뭐 등조 지금 조상을 말이야 생길 줄 알고 우리가 조상 때문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달리 뭐 우리가 생긴 것도 아니고 네. 우리가 원칙적으로 따지면 바깥은 좀 더 한산손이요 네. 어? 만파이론이다 그런데 그 사상이 없어진 게 안타까워 자관에 어쨌든 간에 좀 한번 박청장이 한번 들고 한번 일을 해봐요 조그만 힘으로 참여해서 대동친에 참여하는 이 일마다 의미가 있죠 이게. 그래 의미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네. 꼭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이에요 네. 해야 될 일인데 박청장이 그 무거운 짐을 짓구만 맞습니다. 앞으로 기회 되면 자주 공금 삼촌 들리세요. 그래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신라 박씨의 품에서 그도 내려오다 우리 죽산 박씨라는 번호를 갖고 있다. 네, 이걸 내가 알고 있으면서 이제 그 한국에 나와서 이제 우리 대동친에도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훌륭한 분들도 이제 한 번씩 취재도 하고 이런 게 우리에게 남기는 인생이 아닌가 해서 오늘 이렇게 어르신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아, 근데 그. 나도 그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죽산 박가가 아니라 대종 박씨종출에 네, 네. 박씨종출에 이사로 있었어요 이사 이량 박가라 박경원이 네. 박경원이 말이야 박경원이가 네, 네. 그때는 네. 그 박용래라고 그 의학 박사인데 네, 네. 그 양반이 사무실도 내주고 저희 빌딩 가도 있었어 네 박용래 네. 근데 이 사람이 삼척서 태에 나가지고 지금 족보를 모르는 게 주산 가라고 말이지. 족보가 없네. 족보가 없어. 그래서 자, 내 사무실 다 해줄 테니까 좀 족보를 하나 만들어 주시오. 이러니까 뭐 동네 반대 전부 다 그 조사 나가가지고 싹 다 찾아보니까 막 영내가 우리한테 조카발대, 조카발. 봐라, 바로. 우리 같은 파도에. 예. 박용래도요? 박용래 또 남산들 월급 뭐, 할 거 없이 처음부터 박용래가 샀다 부담했어요. 부부 샀었대, 부부 사. 부담했는데. 아, 그분. 그 양반이 육남매인데, 육남매. 아들, 딸 해서 합해서 육남매인데, 이 육남매가 전부 다 의학 박사라. 대표다 더 큰 거를 그 우리 거 나라 만들자 돈은 자기가 다 낼 테니까 그래가지고 죽산 대학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 양반이 그 갑자기 그 나이 많으니까 아프더라고 일본에 다 미국에 있으니까 싹 모셔 가면서 이거 출연공파 그 저 족부도 그때 우리가 만든 거예요. 아. 만들고, 그때, 이제, 그, 우리가 남원에 박행고이라고 있어, 박행고이. 네. 박행고이라고 이 양반이 아주 애국자야. 만든 거예요. 나하고 또 한 사람이 있어. 여자. 농림부 장관 하던 그 사람 재봉이 예. 박재봉 씨라고 농림부 장관을 했어요 예. 그 사람들이 지금 중인공파가 있어 전부 다 중인공파 중인공파 그 많이 사는데 거기에서 한 이제 그 사람 조카 근데 박대기라고 가하고 그거 안 해요 왜 장애도 맞냐면은
그 골고루 댕겨야 될 거 아니요. 그렇죠. 댕기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뭐 참보다 뭐 아니 뭐 예를 들어 고성이니 이게 참 다 그때 우리가 아 너는 누구 소이고 너는 누구 소이고 너는 누구 소이다 이렇게 다 우리 그때 정리해진 게 그 족보라니까. 근데 54대 손부터 내려와가지고 촉한 것이 그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우리 그 신라오름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그 해년마다 춘향제하고 그 추향제를 그 경주에서 지내요. 그렇지. 예. 저도 그래서 또 중국에서 태어났다 그러지. 예. 저도 마찬가지로 전 중국에서 태어나서 내가 자라왔고 그래서 그 요번 우리 춘기 추향제는 우리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해서 그 이슈로 해서 우리 참여하자. 그러면 우리 죽산박씨 위주로 해서 요번 참여하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다 같은 우리 그 신라의 후손의 박씨고 이 대동친을 사랑하면서 우리 또 주변에 훌륭한 분들 또 이렇게 홍보도 해드리고. 나도 거기서 학교 다니고 우리한테 뭐 우리 쏘는 춤에 그 맨이지 말아라. 맨 전체 그 저 학교를 8개 한데도 뭐 내가 말이야 1등을 하고 뭐 이랬거든. 그때 중국말로 내가 뭐 이 응변 대회도 하고 다 그랬단 말이야. 내가 좀 낫다고 쳤어 그때는. 그 송화강 송화장. 그렇죠. 송화장. 송화장 그걸 막아가지고 들어온 거거든. 우리 그 배심을 나니까. 그러니까 논바닥에 물이 깊은 데는 이만 좋고 다 빼어나면 가려지지. 그러니까 그 개척을 하는 땅이니까. 네, 그렇죠. 황무지 개척이지 뭐. 그게 반반하잖아요. 그거는 뭐 이런 뭐 논바닥말이 이런 게 아니야. 큰 바다 모양으로 막 그리 생겼어. 해방되기 전에는 그랬는데 해방되고 나서 한국에 오니까 아까워서 못 살더라고. 이지도 봐도 사이고, 저기 봐도 사이고, 건드리고 살아도 사이고, 차가워. 아까워서 어떻게 사냐.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지만은, 처음에는 그렇더라고요. 그게 오니까 영 못 살더라고.